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뭐 조금 기분 나쁘다 하든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왜 그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진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순진하신데, 참, 저희 이제 가정집에서 일하던 성도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가정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주인이 조금 까다로운가 봐요. 왜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느냐. 좀 책을 잡아요. 아우,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 못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뭐 그냥 참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을 또 산더미처럼 내놓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올라오죠. 할 일이, 늘할 일이 있는데, 느닷없이 일이 생기면 또 그러죠.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안한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다가 참다가 그땐 더 이상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이게 욱 올라와가지고 아예 이제 그만둔다 해가지고 이제 가방 싸가지고 난안 한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냥 나오기가 너무 억울해서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던 억울한 그 속마음을 좀 이렇게 좀 퍼부었어요. 야, 니네들 좀 사람같이 놀라. 내지는 돈만 있으면 다냐, 뭐, 이제 이래서 속에 있던 얘기를 좀 그냥 힘껏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경찰서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왜냐면은 협박죄, 명예훼손죄, 뭐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협박죄가 되고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죄는 명예훼손죄잖아요. 근데 그 집에 CCTV가 거실에도 있고 현관문에 있는데 가방 싸가지고 나오면서 그랬으니까 현관에서 다 찍힌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CCTV 강국입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고요. 골목골목 정말 정말 구석구석 CCTV로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떨어진 지갑을 주워가지고 미처 경찰서에 못 갖다 주고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요. CCTV에 딱 찍혀 있잖아요. 누가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갔는지, 또 얼굴 이렇게 안면인식 딱 하면은 신분이 확다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에 한번 당해 보신 분들은 언행을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CCTV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 CCTV 되게 무섭죠? CCTV만 있으면 딱 이렇게 우리가 정자세로 행동을 바르게, 우리 교회도 다 있습니다. 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CCTV하고 다른 것은 CCTV는 우리의 드러난 행동만 관찰할 수 있고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 살펴보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24시간 관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심판받는대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하나하나 다 심판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 어디 숨을 곳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24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12장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12장 앞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랬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 하면서 이렇게 놀라서 예, 보고 있는데 이걸 들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귀신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찮게 귀신 따위와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의 능력으로 같은 귀신끼리 대적하고 힘 있는 귀신이 힘 없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나를 만왕의 왕인 이는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귀신 따위와 비교하다니 굉장히 이제 언짢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끼리 싸우면 같은 편끼리 싸운데 그럼 그 동네 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 설명을 하시면서 예, 31절 32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한 일이 아니라 귀신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데 다른 어떤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고 했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때는 비난도 했다가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하죠. 그거는 용서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세 번을. 근데 그거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건 인자를 거역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용서를 했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헌금하려고 했냐면 땅값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땅값 전부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를 다 놔두고 아까우니까 조금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이 땅값이
이것이 땅값의 전부냐 하고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조금 갖고 안 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생명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성령을 속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떼놨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조금 갖고 와서 전부라고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였으니까 성령 모독죄에 해당해서 그 자리에서 이 아나니아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에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땅값 전부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전부입니다. 해서 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을 속인 것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예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 글을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 보면 무서워요. 야, 요만한 거짓말도 못하나?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전지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 몰라,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못 받는다고,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맨날 혼내고 맨날 죽이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고 막 벌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저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포도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죠. 네,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의 행실이나 언행이나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의 교수치고 지금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열매가 보이죠? 반드시 이렇게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고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악한 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이렇게 비천하게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마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정직한 마음이 없으니까 정직한 말을 못한 거죠.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잘 둘러대기도 하죠.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예, CCTV는 행동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게 반드시.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자훈련 수업을 참관을 하다가 집사님께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남편은 저녁 때만 되면은 그 약을 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떤 약을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바르신대요. 그럼 하루 밖에서 일했던 그 피로가 이렇게 바르면 싹 사라지는 게 그렇게 시원하대요. 그러면서 항상 저녁만 되면 다리에 그 약을 바르면서 이제 아내 보고 집사님 보고 당신도 이거 한번 발라봐 했는데 아예 뭐 하면서 뭐 들은 척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가 되게 이제 좀 아파가지고, 나 다리가 아픈데? 이랬더니 남편이 그 약을 주면서 그걸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발랐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시원하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발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화를 버럭 내더래요. 뭘 내가 혼자서 발라? 내가 바르라고 했잖아. 근데 안 발랐잖아. 이 화를 버럭 내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가 평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같이 화를 내요. 그죠? 화를 내요. 왜 그게 화낼 거야? 당신은 소가지가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화를 내고, 그러면 이제 또 뭐 당신 소가지는 어때?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20년 전쟁 있었던 일 다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데, 우리 집사님이 훈련받는 집사님이잖아요. 너무 훌륭하시더라고. 이렇게 대처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냐고, 왜 화를 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니 화가 났대요. 무슨 말을 하나 화가 났냐고 했대요. 왜 혼자서 발랐냐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네, 너무 시원한 거를 표현하려고 시원하네 해놓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붙인 건데, 그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없이 한마디 붙인 그 뒤에 말 혼자서, 이 말에 남편이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봤대요. 남편이 왜 혼자서란 말에 화가 났을까? 그럼 나는 왜 그 혼자서란 말을 했을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남편을 화내게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성찰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하다, 아우 짱이다, 너무 신앙생활 훌륭하게 잘하신다 싶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혼자서란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더니, 평소에 남편이 저녁마다 그 약을 혼자서 바르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딱 발라보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그게 속상하고 얄밉고 불만이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말로 표현이 됐어요? 혼자서. 그 혼자서란 말에 집사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거는 큰 말이 작은 말 없이 그 어떤 말에도 어떤 단어에도 말하는 사람의 색깔과 감정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얄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불만스러운 그 말이 혼자서 이 말에 딱 붙어가지고 전달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이 화가 난 거죠. 자기를 비아냥거렸고 자기한테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구나, 나를 불만스럽게 생각했구나, 이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낸 것은 말 때문인데 그 말에는 집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말, 상대방이 무슨 이렇게 속상한다, 넌 그 말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러면은 당신은 그런 말에 그렇게 속이 좁아서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해 이러지 말고,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한다는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요.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래요. 어떤 집사님, 나는 말이 탁해서 마음은 안 그런데 말씀하시는데요. 말이 탁하면 마음이 탁한 거예요. 예.
말을 비꼬아서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꼬여져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흠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장점을 보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일주일 생활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전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살진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걸 먼저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안 좋은 거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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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뼉치고 너무너무 그냥 예, 남의 말을 하면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는 별미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그 정도로 재미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재미나고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욕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이렇게 교양이 좀 부족하죠? 도덕심이 좀 낮고요. 여러분들이 욕 잘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여기 타클레스 주일학교 아이들에 와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욕을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지네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말로서 온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모두가 말로서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목장 모임에서 말에 대해서 나눌 건데, 나는 말로서 반성할 것이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하는 사람은 깜깜한 사람이,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어릴 때 제가 이제 딸 여섯 명 중에 셋째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가수원 일을 하신다고 너무 바빠서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딸 여섯 명이 자유방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늘 이제 24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형제 관계, 형제 간에 좀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언니하고 나하고 있다가 제가 좀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또 억울한 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하시는 말씀, 동생이 참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참아야 되나 해서 이제 그런데 엄마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 안 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 이제 딱 이제 생각이 복수해야지. 내가 한 번은 언니를 공격을 아주 그냥 멋있게 전사하도록 내가 공격을 할 거야 하면서 항상 복수할 기회를 가지고 딱 이제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하하고 있는 언니를 그냥 딱 어떻게 해서 언니를 작살을 낼까 생각하다가 딱 공격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영희 니는 그래 못됐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속에 항상 이제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복수하려고 이렇게 탁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하면 딱 찌르는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항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늘 살피면서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면 내 안에 예수님 마음과 다른 예수님 생각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훈련해야지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예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는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인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인지 나의 말은 어떤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테레비를 잠깐 봤는데요. 그 테레비는 일반인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아주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일반인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서 트로트 노래를 하는데 이 신청을 누가 했냐면 손자가 했어요. 왜냐면은 이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너무 이렇게 엄마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 손자를 늘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이제 할머니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손자는 우리 할머니 저렇게 노래 잘하고 노래 좋아하는데 나를 돌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이 방송국에 신청해서 우리 할머니 노래하게 하자 해서 그게 이제 돼가지고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끝나고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딱 세워놓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이 손자를 누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웠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짓궂게 엄마가 더 좋아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엄마가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뭐 엄마는 자기 딸인데 이제 외할머니죠. 근데 자기 엄마 더 좋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 얘는 지혜미밖에 몰라. 키워줘도 공이 없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를 더 좋다, 엄마가 더 좋아요 하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하는 게 하나님은 누가 더 좋, 어떻게 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있다고요. 태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열 달 동안 남다른 교감을 하는 게 엄마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아빠하고 또 다르게 엄마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고 항상 엄마 바라기를 엄마가 어디 있는가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좋아요 하는 게 정상이죠.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의 사랑이 가득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는 사람은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니까 할머니가 더 좋아요 얘기를 하죠.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 아이는 엄마 사랑을 모르는 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픈 아이잖아요. 세상에서 엄마 손잡고 엄마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사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인륜지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할머니가 열심히 키웠는데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이 아이는 할머니가 잘 키운 거예요. 그죠? 잘 키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은 할머니는 아, 내가 참 잘 키웠구나 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GM이밖에 모른다 이렇게 속이 상할까요? 사람에게는 이기심이라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더 인기가 있고 싶어. 내가 더 좋은 소리가 듣고 싶어. 누구보다? 딸보다 더. 자기 딸하고도 경쟁하는 이기심이 지극한 우리 죄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을 하면서 아, 내 마음속에 참 이 이기심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말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대답이 왜 틀렸는지,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내가 잘못했을 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예,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어떤 말로 어떤 언행으로 드러나는지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며 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로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이 아름다움을 예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